나는 근데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첫째, 학사 편입 선발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기재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2중 3중의 투명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편입 절차가 진행되므로 청탁 등이 불가능한 공정한 구조입니다. 두 자녀 모두 주관성이 개입되는 면접과 서류평가의 점수가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학사 영어 성적보다 낮은 점을 미루어 볼 때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참여했던 경북대학교 병원의 자원봉사는 누구든지 신청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봉사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를 신청하기 위해 별도의 부탁이나 청탁을 할 필요성 자체가 없습니다. 넷째, 논문 실적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이 논문 두 편은 제가 속한 의과대학이 아닌 아들이 재학했던 공과대학의 전공 관련 논문입니다. 아들이 논문 작성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도교수님과 진로 상담을 하던 중 유 헬스케어 분야에 평소 관심이 많아 논문 작성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공대 교수인 지도교수님과 저는 친분 관계가 없었으며 교수님은 저와 아들의 관계도 몰랐습니다. 다음은 아들의 병역 판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들이 19살인 2010년 11월에 첫 신체 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재수 중이어서 입영 연기를 당연히 신청하였습니다. 대학 재학 중이었던 2013년에 왼쪽 다리가 몹시 불편해서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MRI를 촬영해 보니 척추 협착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